진실과 사실의 차이. 뭐예요? 생명이 있고, 무엇에는 생명이 있고, 진실에는 생명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진실에는 생기가 넘쳐요. 왜냐하면 그 진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죠. 감동이란 게 뭐예요? 감동. 동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은 느꼈다는 거예요. 움직인데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참, 유전자라고 그러라 그러대요. 그 엉뚱한 소리 하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직도 푹 익질 않았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모든 게 알고 보면 생기와 유전자야.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빠져 있어. 그런 삶을 사실적 삶이라고 그래. 사실적 삶.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이 진실된 삶이면 승리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그 힘, 생기가 넘쳐야 돼. 그 생기의 본질은 결국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생기, 그 진선미를 다 합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사실 조건적 사랑은 아름답지 않아요. 알고 보면. 왜? 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미워. 그 뭐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것은 결국 무슨 마음이에요? 이기심이지. 자기 중심적 이기심이지. 예. 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상대방을 부려먹자는 욕심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의 씨앗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겉으로 잠깐 아름다웠다, 멋있었다, 그래서 뭐, 아름다운 사랑이라 그랬었는데,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그게 조건적 사랑이면, 아름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는 우리가 감동. 왜? 그것만이 아름다우니까. 그것만이 선하니까. 자기 중심적 이기심은 선할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선미가 빠진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가 빠진 삶, 인생은 그냥 사실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야 돼. 예. 선하게 살아야 돼. 예. 정말 진실되게 살.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우리는 뭘 느껴요? 아,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은 그냥 사실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깨달을 수는 있게 된다. 이것만 해도 대박이에요.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내가 사는 삶은 뭐, 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예. 이러고 끝나면 안 돼. 아, 내가 정말 오랫동안 사실만 사는 것을, 그것을 나의 진짜 진실된 삶으로,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았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 내 마음 속에, 예,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신성이에요, 신성. 성경에서는 그걸 신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또는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본성이지 우리들의 본성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본성은 뭐예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야. 맞아요, 맞아요. 네. 본성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드디어 신,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진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은 뭐예요? 그것과는, 그런 성품과는 거리가 멀어도 이만저만 머는 게 아니라 정반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오는 말이, 아,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착하다 그래도, 아, 이상구 박사는 정말 선하신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착하다 그래도, 내가 나를 봐도 착해도 나의 본성은 신성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신의 본성이, 탐나요, 안 탐나?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지. 예. 그 가지고 싶은 마음. 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진짜 우리가,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국 나중에 끝에 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한 순간에 홀연히 변하면서 우리는 또 신과 같은 존재. 그게 무슨, 어떤 존재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천사. 천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순식간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요즘은 이제 물리학에서도, 여러분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에서도 이제 순간 이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얘기다. 순간 이동. 시간과 거리의 제한을 받고 사는 우리는 이동하려면 절대로 순간이란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이동 또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들면 이쪽도 뭐예요? 네. 순간, 같은 순간에. 네.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참 이 천사의 존재도 이제는 물리학적으로 그게, 아, 그 천사란 게 있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지금 물리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학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물리학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제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면은, 그게 이제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야. 무엇처럼? 천사와 동등하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읽고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즉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쭉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할 때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 무슨 말이에요?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 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남성, 여성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이런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없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면 죽을 수도 없고, 그 이유는 천사와 뭐요? 동등요. 이렇게 나오게. 동등요. 부활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인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흙의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흙의 몸입니다. 죽으면 또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는 흙의 몸이지만은 부활할 때는 흙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의 몸으로. 그래서 영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우리 노랑머리가 참 이쁘다. 나도 나중에 다시 부활하면 뭐요? 노랑머리로 부활하면 좋겠다. 노랑머리보다 훨씬 더 이쁘게 태어나지, 천사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차원은 아주 아주 낮은 차원이에요. 본성 자체부터 차원이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 들어온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진실의 삶이 되고, 그 진실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신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가진 신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 하거늘? 신이라 부르거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다시 부활할 때는 이런 차원으로 부활하고, 신적 차원에서 예. 네. 그래서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나는 이거 옛날에 읽어 본 것 같은 그 이런 것이 팍팍팍 하고 이제 야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전혀 차원이 다른. 그렇죠. 사실의 차원에서 진실의 차원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때 이제 감동이 오고 유전자 팍팍 켜지고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건강식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건강식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이제 방송 보면 아, 모세는 이게 좋다, 모세는 뭐가 좋다, 어느 암 환자가 나왔는데, 식사 전에는 꼭 이것부터 한 잔 마시고 식사를 한다느니, 이제 생기 이런 얘기는, 뭐, 유전자 생기 얘기는 전혀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빠지고 항상 나는 이 매 끼니 때마다 이거 한 잔씩 마셨더니 뭐 암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똑같은 것을 다른 암 환자가 마셨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그 낳은 사람은 사실 그거 마시고 난 것도 아니에요. 그 낳은 사람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확 변하고 그 생활 속에 그 자기도 모르게 생기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난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는 이거 먹고 나다 그래. 어느 방송국에, TV 방송국에 먹는 거, 얘기하고, 이거 해봐라, 그러니까, 운동도 기분 좋게, 날씨 좋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진선미가 함께 하는 운동이 그 진실의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물을 참 안 마셔요. 근데 이제, 물을 안 마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물을 안 마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이제 안 마셔가지고,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만성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지면, 콩팥에 돌 생겨요. 그래서 물을 꾸준히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물을 마실 때마다, 이제 물을, 같이 떠가지고 주고 이제 마시는데 물 떠다 줄때 너는 왜 물을 안 마시니? 또돌 생기고 싶어? 이러면 그 물은 사실의 물이야. 아시겠죠? 물을 떠주면서, 적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어떤 암시를 해야 돼. 아시겠죠? 암시를 하면, 여자들은 암시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한 번은, 저도 경상도 남자라 아주 무뚝뚝하단 말이에요. 강의할 때 보면 전혀 아무뚝한 건 그죠. 사모님은 좋겠다. 저런 박사님하고 같이 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경상도에서 살면요. 여자한테 무뚝뚝해야 된다고 배워요. 예. 경상도라서 본래 무뚝뚝한 게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들 굉장히 전라도 사람들처럼 뭐 살가워. 전라도 사람들 얼마나 살가워요. 그렇지. 근데 경상도 말은 말 자체가 좀 무뚝뚝하긴 해요.
밥 먹나? 애들, 밥 먹었어? 그럼 된다고. 경상도 보다. 밥 먹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알았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러 전라도도 광주도 가보고, 이렇게 전, 전국 각지를 댕기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참 경상도가 무뚝뚝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참 이런 그 아주 작은 즐거움이 없겠구나. 그 순간순간 어떤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보면서 특히 전라도 가서 하는데 와 여기 사람들은 확실히 이게 그 아주 이 정을 표시를 하더라고. 그 말 특히 말 무슨 말하고 그 말 끝에 그럼 히 하는데 내가 뿅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게, 가만 보니까, 경상도라서 무뚝뚝해서 안 한다기 보다, 게을러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게을러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 자, 여기 화초가 있다. 이 화초는 여자다. 그런데 이제 화초는 뭐가 필요해요? 물 줘야지. 근데 나는 물이 많아. 이 물병도 큰 거 있고, 속에 물이 가득해. 그러면 이제, 근데 이 화초는 저 물병 속에 있는 사랑을 언제 부어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 안 부어주니까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는 뭐라 그러냐 하면, 나, 이 마음의 물병에, 마음 속에 있는 물병에, 사랑이 가득해.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요? 물이 부족해. 여기는 물이 풍부한데. 근데 경상도 남자들 맨날 하는 일이, 왜 너를 사랑을 안 해? 나 참. 맨날 잔소리야. 경상도 사람, 남자들 마음에 사랑이 많아요. 근데 도무지 뭐요? 뚜껑을 열어서 부어주잖아. 이게 왜 안 부어줘? 미워서 안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야. 뚜껑을 열어서 어떻게 부어줄 때도 아무렇게나 부어줄 수 없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성의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 내가 보니까 나는 우리 집 사람 사랑해 하는데 이 병에는 물이 꽉 차 있어. 근데 이걸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주질 않아. 아니, 화초에 물은 물 줄 때는 알아. 근데 우리 사람 마음 속에 사랑이라는 물을 부어줄 때는 몰라. 이거 참 모순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상도, 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그 물을 부어준다는 것은 경상도 남자로서 남자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경상도 제일 많이 하는 건, 남자들끼리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지? 남자가 새끼야, 이런 게. 남자가 뭐든, 이제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자한테 그런 사랑을 표시하고, 이러면 그거를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자체부터가 창피해. 남자로서 창피. 아, 그런 모순이 많아. 아. 그래서, 야, 이거를 바꿔야지. 바꿔야지. 그래서, 이게 좀, 청승을 떨더라도, 주책을 부리더라도, 뭐예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뉴 스타트도 그겁니다. 어떤 부정적인, 잡신이 넣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거부해야 돼. 거부하려면, 노래도 부르고, 예, 좀 어색해도 웃고, 웃는 연습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왜 안 해요? 쑥스러워서 안 해요. 아무도 안 보는데도 쑥스러워. 그래서, 아하, 이 쑥을 이겨야 되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내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그게 고향이 전라도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들은 세게. 근데 저 남자는 마누라한테 너무 막 경상도식으로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남아가지고 교육을 더 철저히 받아야 돼. 2부까지도 남으라고. 자, 그래서. 근데 마음은 저처럼 참 여려요, 보니까. 맨날 이제 자기 부인 얘기하면 박사님 있잖아요. 하, 이래서. 막 울어. 마음. 근데 이게 말은 경상도 남자식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쑥스럽다는 것을,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걸 극복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거 극복하려면, 정말 쑥을 극복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걸 극복하려면, 어떤 때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알랑방구를, 경상도는 알랑방구가 질색이거든. 알랑방구를 좀 뜰라고 하는데, 어떻게 뜰면 되겠습니까? 왜냐면,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 강의할 때는 왜 그렇게 생각이 잘 나는데, 마누라한테는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응?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기도하고 조금 있더니, 절묘한, 말이 생각이 딱 나요. 그래서 이제, 이제 찬스가 와야지, 기회가 와야지,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순간에 제가 용기를 냈지, 쑥을
쑥스러움을 극복하고, 뭐 나는 당신을 보면 눈을 깜빡거리기가 싫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왜 눈이 어땠어? 그래서 눈 깜빡거리는 순간마저 아까워. 그러니까 막 배꼽을 잡고 막 그 한마디에 뿅 가버렸어. 예. 네. 그 말 한마디에 살리고 뭐요? 죽일 수도 있다.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고 온 유전자가 팍 꺼지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유전자가 팍 켜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쑥스러움을 뭐예요? 나의 게으름을 극복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려운 거지. 사랑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랑 자체는 해보니까 나도 재밌어. 그런데 그 재밌는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는 데까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거는 알고 보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야? 이 악한 영적 에너지가 내 속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놨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 하는데 노력이 필요해. 왜? 어려워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장애물 때문에. 그 장애물을 그 악령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내 마음 속에 장애물들을 뛰어넘는데 그것이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아 그래도 나도 흉내라도 내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이제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때 미국에서 그게 어느 지역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냐 하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한국 산이 많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가 이렇게 그 아팔라치안 산맥으로 해서 이 산세가 좋아요. 근데 꼭 한국하고 지형이 상당히 닮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전 오후로 하루에 두 번씩 강의하면서 한 일주일을 강의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책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컴퓨터로 뭐 하여튼 뭐 시간만 나면 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온 생각이 책에 쏠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우리 집 사람이 노래를 참 이쁘게 부른다라는 소문을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내일 아침, 오전, 강의가 10시부터, 이제 강의 시간도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예,
그때 노래를 한 곡 불러주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승낙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주자하고 맞춰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한 30분 더 빨리, 이제 가도록 그렇게 약속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9시 반에 떠나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는 9시에 떠나야 되도록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거를 저는 몰랐어. 몰랐어. 그 이 모르는 것도 여자들한테는 죄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집 사람은 모르는 것도 죄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저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계속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뭐, 두세 시간이면 후닥닥 가요. 이 책을 쓰고 있으면. 근데 두세 시간 지났는데도 써놓고 보면 얼마 못 썼어. 막 이 생각이 막 떠나고, 이렇게 썼다가 또 지우고 또 다시 표현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은 집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왔다 갔다 뭐 머리를 감고 뭐 난리가 났어. 왜 저러나. 속으로 왜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여보, 당신 뭐해? 출발 시간이야!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는데? 그랬더니, 아침에 그 특송 부르기로 해가지고, 반주자하고, 만나기로 했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 그래? 당신 몰라? 이거 모르는 게 죄더라고요. 나 몰랐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부인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을 모르지. 가만 들어보니까 말이 조금 되기도 돼. 그렇죠. 와, 그러나 얼마나 아침에 혼이 났는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아주 가늘었어요. 요즘은 머리카락이 상당히 건강해졌어. 그래서 머리카락이 건강하면 그냥 이렇게 빗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막 너무 힘이 없고 그러면 꼭 드라이를 하고 또 뭐 픽픽 먹어도 뿌리고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한 나기 전에 꼭 우리 집 사람이 빗어 가지고 이렇게 픽픽픽픽 뿌리고, 그래서 여기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여보 빨리 와 머리 하자.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안 해! 라고 하고 싶더라고. 그만큼 열받았어. 머리가 든가 안 해!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상고야 참아. 그래서 다 왔어요. 그래서 머리 하러 갔어. 하는데 막, 야, 하는데 고개를 좀 돌리나! 그러니까 또 막, 안 해! 지금 가서 강의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무슨 노래가 나오고, 무슨 강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빨리 타라, 뭐, 그래서 밟아라, 막. 근데 그 강의장까지 가는데 한 30분 이렇게 걸리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저는 이게 기분이 탁 틀어지면 강의가 안 돼요. 우리 집 사람은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특히 노래는, 노래를 좀 할, 뭐요? 기분이 좀 돼야 이게 노래가 나오는데, 예. 우리 집 사람은 아무 때나 시켜. 노래할 기분이 나고 안 나고, 이게 모르는 것 같아. 그렇죠. 박사님께서 애들바이스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한 선생도 당했잖아. 이게 노래란 게 그게 아무 때나 막 막무가내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와서 노래를 부르면 그 청중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야만 이 강의에도 감동을 더 받을 준비가 더 되고 그래서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제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돼? 냉랭하죠. 그 냉랭한 분위기를 깨야 돼.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냉랭한 분위기를 깨는 거를 얼음을 깨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래요. 이 얼음을 깨버려야 돼. 이 얼음을 깨야 되는데.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얼음을 깨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분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꼬라지도 보기 싫더라고. 그런데 이제 얼음 깨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도 강의를 하고, 이 사람 노래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얼음 깨도록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났는데, 갑자기, 미국에서는 코스모스를 보기가 참 힘들어요. 아시겠죠? 한국은 가을에만 온 천지의 코스모스 아니에요. 이상하다, 미국에는 왜 이렇게 코스모스가 안 보일까? 근데, 그,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 한국하고 지형이 비슷해서, 기후도 비슷해서 그런지, 코스모스 같은 게 보여. 저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코스모스 아니야, 저거? 말하기 싫어 죽겠는데,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 여러분, 그게 장애물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을 넘게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 놓고 딱 생각하니까, 기도에 응답이구나, 이게. 나는 전혀 말을 하기 싫은데. 코스모스 아니야, 저거? 그랬더니, 어머, 코스모스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 코스모스 맞아.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코스모스를 다 봤네. 얼음이 완전히 깨졌어. 이게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미워. 미워. 어떤 때는 신발만 봐도 미워요.
그렇죠. 어. 여러분, 시어머니 신발 조습디까? 신발만 봐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속에 꽝꽝 얼어붙었던 것이 촤악 녹으면서. 아, 역시, 정말 이런 때에도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다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운전대 잡은 제 손을 탁 잡고, 여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아시겠어? 당신 혹시 기도한 거 아니야? 이래서, 결국 우리 남편은, 아,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나를 미워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나 당신 죽도록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고. 아. 그래서 아침에 그런 소동이 난 것이 그런 소동이 없었던 것보다 뭐예요? 더 아름다워졌어. 알겠죠? 네.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없이 살 때, 모르고 살 때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도 않고, 더럽게, 어떻게 결혼을 하다 보니 더, 이런 게 걸려가지고. 이게 그냥 일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거, 그래서 맨날 상처받고 살다가, 잡신이, 이제는 잡신이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제,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생각하는 게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잘했다, 못했다에 뭐예요? 상관 없이 주시는 사랑이야. 그런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실이다. 그래서, 사실적인 사랑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지. 응? 그게 아니라, 정말, 도저히 내 자식이라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했을 때도, 내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우리가 항상 할 수 없어요. 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반짝하고 그 맛을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거를 더 느껴요. 아, 여기야, 맞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아, 우리가 사랑의 맛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게 되고, 유전자가 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건강식,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음식으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까지 있어요? 식이요법이라는 말. 미국 가면 그런 말 없어요. 미국은 음식은 음식이고, 병들면 약 먹어야지 무슨 음식으로 병을 낫냐. 그러니까 음식이 약이다는 개념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기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다 많아서 지금 계속 신문 방송에도 그 특효 무엇의 특효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 나가고 난 뒤에 그게 뭐 시청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맨날 그 좋은 거 얘기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는 이 프로그램 안 맞다. 나는 좋은 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유전자하고 생기의 관계로서 다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건강 강의인데 그 작가들이 몰라서 내 강의를 몰라서 초청을 하는 것 같은데 안 맞다. 프로그램 성질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양하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다르냐요. 그래서 잠깐 뭐 생기 유전자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뉴스타트 1부 강의 1, 2, 3, 4를 순서대로 한 10강의만 들어봐라. 그러면 무슨 얘기인 줄 알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 강의를 그걸 듣고 원한다면, 나는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뭐가 좋다. 이거는 시간 걸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기와 유전자의 관계를 설명해 가려면 생기는 뭐가 생기고 유전자는 글자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내면적 환경이 설명을 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최소한도 30분은 줘야 돼. 그 30분이 뭐 그 프로그램 거의 다야.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이렇게 방송 보니까 아니야. 나는 이 프로그램 안 맞아. 그래서 30분을 줄 수 있다면 다시 연락해라. 그런데 어저께 전화 왔어. 그 작가들이 다 들어봤대. 들어보고 회의를 해서 이거는 30분을 드릴 수 있는 뭐예요? 가치가 있다고 결정을 했대. 세상에. 와, 이거 이어. 그 제가 감동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가서 이제 강의를 녹화를 할 텐데, 그래서 이 음식물이 몸에 그 건강식이라는 그거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게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의 8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이게 확실해. 생기와 유전자밖에 없다. 라는 이 확고한 관념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좋은 거 그러면 휘까닥 넘어갑니다. 좋대?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얼만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생기와 유전자는 어떻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뉴스타트는 완전히 허사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본 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기와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딱 체계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이 순간에 좀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타트를 하자.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 항암 치료를 받고도 나은 사람이 참 드물지만, 가끔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안 하고 항암 치료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 사람이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이 나버렸다는 말은 과연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나았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박사님, 그 사람 항암 치료받고 나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한테는 그건 안 통해요.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1년 후에 보니까 났어. 그럼 항암 치료 받고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낫는 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씨, 폐암 말기였어.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었다고요. 20년도 넘었지. 그래서 한국선 이제 가망 없다 이래가지고 그 텍사스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그 MD 앤더슨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암센터가 있어요. 거기까지 갔잖아요. 갔다가 이제 거기서도 뭐 치료 효과가 별로야. 그래서 하여튼 거기 갔다 와서 이분이 폐암이 나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후에 20년 동안 어떻게 폐암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 그렇죠? 폐암은 일단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항암 치료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항암 치료를 받았으면 항암 치료 자체를 병원에서는 무슨 치료라고 불러요? 연명치료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의사들도 항암치료를 하는데 그것이 이 항암치료를 하면 암이 완치된다고 말하는 의사는 없어요. 왜? 완치는 불가능하니까. 왜 불가능해? 항암치료로 면역력을 자꾸 뭐예요? 파괴하면서 치료하니까 어떻게 완치가 되냐, 이거. 완치 가능성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된다면, 그러면 완치 가능해. 자, 그러므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됐다는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면역력이 어떻게? 강해져 회복됐다는 된 사람만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강해질 수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암 치료 받는다고 죽을 고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와, 내가 앞으로 이런 치료를 내가 다시 안 받아야 되겠다.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항암 치료는 이제 다시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무슨 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에만 의존하지 말자.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 분석을 하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아주 놀라운 뉴 스타트적인 결론을 낸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번은 서울 시내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강 강의를 쭉 며칠 연달아 하고 있는데 오전 강의가 이제 12시에 끝나가는데 거의 끝났는데 어떤 아주 건강해 보이고 혈색도 좋고 그러면서 땀을 좀 흘리면서 척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건강하신 분 같아. 그래서 이제 강의가 곧 끝나고 제가 궁금해서 아니 강의를 들으시려면 시작할 때 오셔야지 왜 이렇게 끝날 때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시작할 때 왔을 텐데 전 지금 방금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투병 중이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7년 전에 암에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항암 치료 받고 암이 날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항암 치료 받고 나왔대. 그래서 항암 치료 때문에 나왔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의사를 잘 만났습니다. 뭐 삼성병원에 누구누구 박사님이 저를 제 주치인데 그분이 치료를 잘해서 낫대요. 그 저는 그 말을 굳이 들을까 했는데 아니죠. 저는 이 사람이 적어도 뉴스타트 이 완전히 생활 습관을 바꿨으니까 낫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항암 치료 고생이 많으셨죠. 그랬더니, 아이고, 다시는 못 받을 거다. 그래서, 항암 치료 후에, 선생님 마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이고, 그 항암 치료 받고 나니까, 이 암이 다시 재발하거나, 다시 걸린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암 걸린 이유를 한번,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암 걸릴 수밖에 없도록 살았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사업수완이 그렇게 좋대요. 사업수완이. 좋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벌렸다. 그러면 성공한대.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대요. 잘 산대, 자기는. 그래서 그 돈 버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꾸 하고, 또 하고 하다가 그 암 걸렸을 때는 사업을,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막 해서 막 잠도 잘 못 자고 막 먹는 것도 제 시간 못 먹고 막 이래 가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는 이렇게 암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 그거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 저는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돈이냐? 건강이냐를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을 확실히 선택하고 사업을 다 아들한테 다
이제 맡겨버리고 자기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그래서 박사님이 말하는 건강식 채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누가 박사님 얘기를 해주길래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산에 일찍 갔다가 지금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삼성병원의 좋은 의사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생기를 받았어. 그렇죠? 그거를 우리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고서 암이 나은 사람이 뭐예요? 있다고 생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항암치료 끝나고 난 뒤에 그 환자분처럼 어떻게 놀라운 생활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결심을 한 게 뭐예요? 돈은 이제 어떻게 돈벌이 욕심은 그만 그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식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건강식이라는 것은 기본 여건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지 이상구 박사는 뭐 먹으라고 그런지 한번 들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다가는 실망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강의부터 내일 아침 강의까지 2시간에 걸쳐서 건강식은 어떠한 식생활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